빅히트, 상장 첫날 시초가마저 깨진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따상 후 4시간 만에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첫날 주식을 산 아미들은 결국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나오던 빅히트 고평가 논란, 사실이었던 걸까요? 빅히트 주가가 이렇게 뻥튀기 됐다는 세 가지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주가를 산정할 때 퍼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은 JYP, YG 등 동종업계의 시가총액을 순이익의 몇 배로 쳐줬는지 보고 빅히트의 순이익에 곱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빅히트는 특이하게 제조업체에서 쓰는 EV 에비타 방식을 썼습니다. 제조업체에서 흔히 쓰는 이유는 설비 투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에비타는 세금과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으로 대규모 설비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서 영업이익으로 쳐주는 게 특징입니다. 제조업체가 아닌 엔터 사가 왜 이 방식을 택했을까요? 내년에 빅히트는 용산으로 신사옥을 이전합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가 껑충 뛰어버렸죠. 그런데 EV 에비타 방식을 택하면 사용권 자산에 해당하는 리스 부채의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으로 인정되고 결국 기업가치가 커집니다. 부채를 떠안은 빅히트와 상장 주관사가 고민 끝에 내놓은 묘수인 셈입니다. 만약 퍼 방식을 썼다면 빅히트의 공모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빅히트가 주가 산정 시 비교 기업에 네이버, 카카오를 넣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 초대형 IT 공룡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로 언택트가 주목받으며 주가가 폭등했죠. 이렇게 주가가 비싼 회사를 비교 회사에 넣으면 빅히트 공모가 산정에 당연히 유리해집니다. 빅히트는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군에 넣은 이유에 대해 빅히트는 엔터사가 아니라 IT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이 또한 전략인 셈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빅히트는 주가 산출을 할 때 최근 1년치 실적이 아닌 상반기 영업이익에 2를 곱한 실적을 내밀었는데요. 왜일까요? 지난 6월, 빅히트는 엔터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 엔터입니다. 세븐틴은 1월부터 5월까지 쭉 영업 적자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빅히트가 경영권을 가져간 6월, 세븐틴은 새 앨범을 내며 한 달 동안 77억의 영업이익을 냅니다. 이 한 달치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빅히트 상반기 영업이익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최대 2억 원, 과대 계산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실적에 2를 곱해 계산하며 적정 주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공모가를 높이는 건 빅히트 입장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신규 투자를 위한 막대한 실탄이 생깁니다. 상장 직후 내답할 수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상장 주관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싸게 사서 차익을 많이 남겨야 하는 공모주 청약자들이나 신규 투자자들에겐 슬픈 일입니다. 저평가, 고평가 논란이 난무하는 빅히트.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